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진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상형 월드컵인 귀신판 두 번째 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이제 이상형 월드컵 귀신편에서는 이제 곤지암 귀신이 저에게 가장 무서운 귀신이었죠. 이번에는 좀 새로운 귀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면은 32강까지 있거든요. 과연 어떠한 귀신들이 저를 놀래켜 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이상형 월드컵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이상형 월드컵 귀신편 2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벤시드 달걀 귀신. 오, 전 달걀 귀신이 더 무섭습니다. 예전부터 뭔가 얼굴 없는 귀신이 난 정말 무서웠어. 자, 도깨비와 망태 할아버지. 오, 망태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무섭지가 않네요. 도깨비가 좀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도깨비가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저 뿔로 저 사람을 찌른다 생각해봐. 딱 근데 내가 딱 뿔로 사람을 딱 찔렀는데 내가 그걸 목격해봐. 어허! 너무 무서워. 뭔가 망태 할아버지는 약해 보여요. 저렇게 뭐 덩치가 크다 해도 왜 이렇게 약해 보이냐. 귀신인데. 저는 도깨비 선택하겠습니다. 자, 늑대 인간 대 금돼지. 오, 잠시만, 금돼지 이번에 그 신비 아파트에서 나온 그거 금돼지 아니냐? 야, 금돼지면은 개꿀이죠, 여러분들. 바로 잡아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금은 다 팔아버리지, 금돼지 있는 거면. 저는 늑대 인간을 고르겠습니다. 금돼지는 만나면 개이득이죠. 뭐 탱구 대 팔쩍기? 팔쩍기. 팔쩍기가 더 무서워. 탱구는 뭐 약해 보여. 저승사자 대 공포의 기사라고 합니다. 공포의 기사 대 저승사자? 이거 좀 고민이 되는데. 근데 저승사자는 뭔가 분위기가 있어. 잘생겼을 것 같아. 그래서 별로 안 무서울 것 같고. 뭔가 공포의 기사는 지금 보면 목이 없잖아요? 목이 없어서 더 무섭습니다.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자, 헐, 이건 외눈박이죠. 그냥 바로 외눈박이지. 난 외눈박이 진짜 싫어했거든. 어둑신이 대 그슨대. 어둑신이 가겠습니다. 뭔가 어둑신이가 저는 좀 더 무섭습니다. 자, 리퍼 대 미이라. 와, 이거 사진 장난 아닌데? 야, 리퍼 미이라.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진짜 미이라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저는 미이라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밸런스 붕괴네. 식인기 대 좀비. 이거는 진짜 좀 어떻게 생각할까? 식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을 잡아먹는 요괴잖아요. 그 좀비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잡아먹고. 근데 난 좀비보다, 좀비는 뭔가 느리잖아요. 항상 영화 같은 거 보면 바보 같은데, 뭔가 식인기는 진행이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엄청 지능적으로 저를 잡아먹으려고 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저 식인기 고르겠습니다. 뭔가 더 무서워요, 식인기가. 자, 콩콩 할매기 신데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 자, 지하국 대전대 아쿠마 레전드네. 아쿠마 레전드구요. 예. 와, 지하국 대전 이거 머리 봐, 생긴 거. 이거 가겠습니다. 아쿠마 사진이 레전드라서. 헐. 와, 광대대 누가 여기? 야,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좀 어려워요. 광대, 제가 광대 공포증 있잖아요. 저 웃고 있는 거 맞죠? 너무 징그러워. 개 싫어. 근데 눈알력이 이거 저 사진도 이거 너무, 나 이거 손톱이 진짜 너무 무서운데. 이거 손톱이 없네. 손이 그냥. 헐, 눈알력에 갑시다. 와, 헐. 장산범 대 오니. 오니죠. 오니 진짜 생긴 거 봐. 처녀귀신 터키. 뭔가 처녀귀신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이미지가 굉장히 이렇게 무섭잖아요? 머리 이렇게 숙이니까? 근데 뭔가 머리카락을 딱 이렇게 하잖아, 샤랄라. 그럼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천여귀신. 근데 그에 반면 터키, 갑자기 옆에 자고 있는데 인형이 이러고 있어. 와, 진짜 너무 호러스. 너무 호러해요. 그래서 터키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거 좀 빡세네. 물귀신 대 드라큘라. 헐, 드라큘라 사진 봐.
아,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물귀신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제가 물놀이하다가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진짜 물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물귀신 하겠습니다. 자, 16강. 와, 주옥신이 대 강시. 강시. 오케이, 16 이제. 와, 자, 갑니다. 늑대인간 대 지하국대죠. 자, 지하국대죠 가겠습니다. 와, 어둑신이 대. 와, 이거 좀. 와, 이거 뭐야? 와, 어둑신이 대 무섭긴 한데, 저는 오디가 뭔가 더 무섭습니다. 와, 프랑켄슈타인 대 강시? 강시지. 아, 저는 강시 진짜 싫어해요. 와, 이거 뭐야? 야, 이거 에바지? 와, 이거 무슨 결승전이냐? 와, 외눈박이 대 식인기? 와, 이거 너무 에반데 이거? 에바 참치 진짜 대 에바 참치인데 이거? 근데 외눈박이 가겠습니다, 일단은. 아, 어쩔 수 없다. 아, 달개 귀신. 아, 뭔가 외눈방에 저는 더 무서워요. 첫키 대 공포의 기사. 공포의 기사 하겠습니다. 첫키는 인형이니까요. 공포의 기사. 와, 팔척키 대 물귀신. 와, 이거 둘이 살짝 비슷한데 느낌이. 와, 나 저 물귀신 사실 진짜 너무 보기 싫다. 어우, 팔척. 물귀신 하겠습니다. 사진이 너무 압도적이야. 자, 눈안열개. 이거 눈안열개 너무 강한데. 와, 이제 8강입니다 강시 대 오니. 오니 가겠습니다. 아, 오니 무서워요. 와, 이거 좀 세다. 지하국태전 대 달걀귀신. 와, 근데 맛상 진짜 귀신 보면은 달걀귀신이 밤에 보면 레전드일 것 같긴 해요. 딱 갑자기 불 켜지고 불 꺼지고 불 켜졌는데 지하국태전이 있다. 그냥 딱 헐 이건데 딱 불 꺼지고 불 켜졌다. 달걀귀신 얼굴 없는 거 다 나온다. 레전드 그냥 바로 기절. 달걀귀신 가겠습니다. 자, 외눈박이요, 저는. 아, 이거 외눈박이 좀 세다. 아, 눈안열개. 아, 이거 뭔가. 와,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센데, 사과? 와, 이거 뭐야? 달걀이실 때 외눈박이? 상상을 좀 해볼게요. 내가 딱 화장실에 갔는데 달걀이신이 있다. 오우. 내가 딱 화장실에 갔는데 외눈박이가 내 옆에 있다. 오, 외눈박이가 좀 더 소름이 돋았어. 아, 이거 오니는 졌습니다. 와, 이거. 와, 이거 눈알려고 돼, 외눈박이? 결승전인데? 와, 눈알려게. 왜 눈알려게도 어떻게 보면은 얼굴에는 달걀귀신처럼 얼굴이 없어요. 그냥 코랑 입만 있긴 한데 눈이 없거든요? 눈알요기는. 근데 외눈박이는 눈이 한 개입니다. 얼굴 형태도 다 있고. 상상을 해볼게요. 갑자기 눈알요기가 복도에서 내가 딱 걸어가고 있는데 복도 저 멀리에서 눈알요기가 이러면서 달려옵니다. 와, 그 다음에 외눈박이가 제가 진짜 복도에서 방금 똑같은 상황에서 달려옵니다. 와, 나는 눈알요괴가 훨씬 무서울 것 같아요. 갑자기 눈이 얼굴이 없잖아. 이거 달려면서 얼굴이 없어. 내가 빠아아아아악 도망갈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내가 딱 뒤 돌아보니까 갑자기 눈알요괴가 손으로 이러면은 갑자기 눈알에서 나올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달려봐. 개소름. 그냥 리얼 소름. 눈알요괴 가겠습니다. 와, 가장 극혐이 우승 사진은 눈알요괴였습니다. 자, 오늘 이상형 월드컵 귀신편 어떤 요괴가 가장 극혐인가 편을 해봤는데 1등은 눈알요괴가 됐습니다. 와우. 눈알요괴 굉장히 일단 사진이 너무 압도적이어가지고 뭔가 우승 후보였습니다. 역시 근데 우승을 하네요, 눈알요괴가.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거 이상형 월드컵 제가 링크 이제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하셔가지고 직접 자기가 어떤 괴물이 가장 무서운지 한번 뽑아보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또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축구대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Let's get it.